집에서 F킬라 만드로 막 뿌리다가 파리 다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파리만 죽은 게 아니라 열대어가 다 죽었어. 어항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뿌리니까. 둥둥 뜬 거야 그게. 아, 파리만 잡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 찐득이라고 천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끈끈이. 이렇게 끈끈이. 음식점에. 아 이렇게 쭉 필름 옛날 필름 같은 걸 쭉 물도 담아서 달아놓은 거 아시죠? 맞아요. 비닐봉투에 물 담아가지고 달아놓은 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아 그 파리가 그 시선이 교란돼가지고 거의 어지러워서 못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물을 매달아놓은 것도 있어요. 네. 파리 잡기 날도 있고 파리를 많이 잡은 어린에게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두 문제를 맞춘 우리 믿음구가 종영꾼이 우승입니다. 네, 행복이 넘치는 퀴즈. 가족이 서로 통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자, 이번 주는 말이죠. 진행 방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자, 그렇습니다. 예, 경규팀, 국진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네네. 아, 각각의 부모님께 주니어 4명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맞춘 개수를 합산해서 최종 승리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저희 팀은요. 원준, 은서, 주니어, 은율! 저희 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중규, 이정영, 유경미, 선수치. 누가 할까요? 내가. 일단 뭐. 아 그래요. 김인수 씨가 첫 번째 주자로 나옵니다. 네. 돌아가시니까.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은율아, 아저씨가 적이 아니니까. 문제를 쉽게 내야 된다고. 알지? 무슨 얘기 알지? 응? 룰에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지? 자, 시작! 있잖아요. 망신당하는 게 뭐예요? 이걸 하다가 실수? 오! 대신 좌석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쇠! 통과. 아, 통과. 잘 모르겠다. 이거는 술로도 나오고 음료수 나오는 건데 세 글자예요. 복분자? 뭐 노래 부를 때 목소리 좋게 나오려고 뭐 시청? 발성. 기침. 맞는데 앞에 한 글자 더 붙는데. 헛기침. 신기하네. 이거. 브레이크댄스? 아니 이거 다시 해봐. 굿? 아니 이거 춤추는 거 막 이렇게. 아 낙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아 네. 네 통과. 통과. 빨리. 삼땡땡. 삼백. 삼식이? 뭐야? 삼땡땡이라는 거. 삼촌리? 아, 이제 말하기 도게 갑니다. 이거 홍어찜 땡. 홍어찜? 아, 그 찜이 뒤에고요. 그 붕어찜? 이거 뭐예요? 귀. 아귀찜. 오, 잘 맞추네요. 어이씨.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 날 믿어. 뭐라고 하지? 아, 그럼 통과. 아, 그래. 아, 4개. 진짜 많아. 모르지. 4개 들어가 주시고 왕의 부인이죠. 너희들은 있는 거야. 우린 가서 보내겠습니다. 네. 박중기 씨. 자, 준비됐습니까? 네, 갑니다. 시작!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장난하는 걸 뭐라고 해요? 딴지. 시골에서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뭐 농부? 네. 농담. 아. 자기 아버지가 그건 공차는 거. 축구. 그래. 네. 아, 좋다. 좋아, 좋아.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앵무새 같은 건데 그 손에 올리는 새. 새를 손에 올려? 그러면서 막 참새, 비둘기. 아니, 키우는 새요. 키우는 새? 뭘 키워? 통과. 뭘 키워? 인꼬. 인꼬 부부. 부부라 그래, 진짜. 뭐 뱃살에 있는 거. 지방.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이 순대 자르면 그 뭐 먹어 아빠 그 쌉싸름한 거. 순 간. 간 쓸개. 간 지방. 지방간.